네, 반갑습니다. 수저입니다. 곧 한국에 가는데 주변 분들 인사도 드리는 겸 오늘은 요리 몇 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전체 요리로 인살라타 디 마레라고 하는 이탈리아식 해물 샐러드를 해볼게요. 문어는 다리만 1.5kg, 그리고 중간 사이즈 통문어 두 마리 2kg에서 총 3.5kg 준비해줬습니다. 먼저 싱크대에 물 받아서 문어 다리를 넣고 레몬즙 짜서 문어 다리에 붙어있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육안으로도 보이게 더러운 경우에는 설탕이나 소금, 밀가루 같은 거 뿌려서 박박 씻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물 빼고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씻어주고, 이렇게 문어 머리쪽까지 다 있는 건 밑에 문어 입이랑 눈을 칼로 잘 제거하고 머리 안쪽을 신경 써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냄비에 물 받아서 화이트 와인 두 컵에 깨끗하게 씻은 레몬 넣고 불 올려줍니다. 우리나라는 문어를 5분에서 10분 정도로 삶아서 문어 숙회로 많이들 먹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사이즈에 따라 한 30분에서 50분 정도까지 푹 삶아서 먹습니다. 물 끓어오르면 문어 머리 쪽을 잡고 다리부터 두세 번 정도 담금질하면서 예쁘게 모양 잡아서 넣어주고 약불로 줄여서 적당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줍니다. 익힌 정도는 적당히 젓가락으로 찔러서 쑥 들어가고 쑥 나오면 돼요. 저는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삶아줬습니다. 문어 익히는 동안 새우도 조금 손질해 줄게요. 새우를 물에 한번 헹궈주고 껍질을 낚아줍니다. 새우 모양을 살려주기 위해서 꼬리 부분을 남겨주기도 하는데 샐러드나 파스타에 넣을 땐 꼬리를 떼주는 게 드실 때 편해요. 그리고 이런 이쑤시개로 등 윗부분을 푹 찌르고 그대로 위로 들어올리면 새우가 먹던 플랑크톤이 잔뜩 들어있는 새우 내장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이런 칼로 등을 살짝 열어서 제거하셔도 돼요. 이렇게 새우 준비해두고 문어 시간되면 꺼내서 식혀주고 새우도 한 컵 정도 넣어서 2-3분 정도 삶아줄게요. 이제 식혀둔 문어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샐러드 그릇에 담고 크래미도 3-400g 정도 잘라 넣고 파프리카와 샐러리를 작게 썰어서 그릇에 넣어줄게요. 감자도 큰 거 두 개 정도 삶아서 발라넣고 마늘 조금에 생파슬리도 깨끗하게 씻고 물기 빼서 다져서 넣어줬어요. 이제 소금과 후추, 레몬,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섞고 안 보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추가해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샐러드는 끝이고 다져둔 파슬리는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이따 파스타 할 때 쓸게요. 그리고 새우꼬치를 만들어줄 건데 그냥 밀가루에 소금, 후추 간해서 섞어두고 그 위에 손질해둔 새우를 잘 굴려줍니다. 이대로 나무꼬치의 머리 쪽과 꼬리 쪽을 관통해서 꼬치를 다 채워주면 끝이에요. 마지막에 먹을 치즈케이크도 좀 준비해줬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윗동네 출발할게요. 차 타고 가서 할머니께 인사도 드리고, 와, 집에 오래된 삼성 TV도 보이네요. 이게 국뽕이지. 아,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건데. 근데 이런 옛날 TV들은 화면이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몇 번 때려주면 다시 잘 작동. 어머나. 어우, 집이 참 예쁘네. 어우, 그릇도 너무 예뻐. 마당에 키우던 무화과나무 열매도 잘 익어서 이렇게 따가지고 먹어봤는데 어우, 달달하더라고요. 아직 식사 때가 아니라 날씨도 좋겠다. 박대기 들고 뒷산에 산책 좀 갔다 왔습니다. 오늘 구름이 상당히 특이해서 사진도 한 장 찍고 오니까 이제 식사식은 다 됐네요. 전체 요리로 만들어둔 샐러드부터 먹을게요. 이 샐러드가 특별한 소스가 들어간 건 아닌데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맛이 잘 느껴져서 좋아요. 간단하게 먹다가 첫 번식은 파스타 간단하게 해볼게요. 올리브오일에 마늘 넣고 손질된 냉동해물 넣고 화이트와인 넣고 육수 내서 체에 걸러두고 다시 올리브오일에 마늘 넣고 육수 넣고 80%만 익힌 파스타 넣고 끓여주다가 해물 다시 넣고 잘라둔 방울토마토, 후추, 레몬 넣고 불 끄고 파슬리 넣고 시원하게 섞다가 요리 잘한다고 칭찬해주시는 할머니 앞에서 시원하게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고 예쁘게 담아서 같이 먹었고, 새우꼬치도 팬에 잘 튀겨서 레몬즙 뿌리고 파슬리 올려서 먹다가 마무리로 전날에 만들어둔 치즈케이크에 라즈베리 소스까지 뿌려서 마무리했습니다. 위에 소스 올리니까 훨씬 예쁘죠?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레시피 제대로 배워서 영상으로 올려볼게요. 아무튼 다들 맛있게 드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이렇게 취미로 요리를 여러 개 배워두니까 주변 분들께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아, 그리고 제가 영상 업로드된 시점에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을 텐데 아마 9월 중순까지는 이태리에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서 업로드할 거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상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